뭐다 뭐다, 새치, 흰머리, 탈모, 비듬 해결.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살고 있는 애틀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소개영상 드렸던 모다 모다 갈변 샴푸가 킥스타터 런칭 이후에 1200%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와, 제 회사도 아닌데 제가 너무 기쁘고 제가 영업사원이 된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분 이미 파는 생태맘 청국장 가루 이후에 제가 이 모다 모다 샴푸 정말 영업사원, 홍보사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국을 대표하는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제 눈썰미 믿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킥스타터 런칭 이후에 1200%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6개 번들, 묶음 상품, 그리고 여행할 때 들고 다닐 수 있는 14개 작은 샘플까지 해서 105불, 그리고 배송 뒤 30불까지 합치면 얼마죠? 140불에. 1년치가 140불이에요. 물론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샴푸에, 염색에, 비듬 제거에, 탈모 예방까지. 와, 1년에 140불 정말 저는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또 저처럼 머리 길면서 염색하기 힘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뿌리 염색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샴푸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홍보 영상을 또한번 찍게 됐습니다.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냐고 하는데요. 이 샴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서칭을 해보시면 정말 믿음이 갈 거예요. 저처럼요. 머리만 감아도 백발이 흑발로 변하는 샴푸.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샴푸를 개발하신 분은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의 이혜신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절대로 염색 샴푸가 아니다. 염색은 머리에 착색을 시키는 거고, 이 발색이라는 거는 없는 색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천연 성분을 기반으로 한 특허 이물질이 산소와 반응해서 흰머리, 새치머리를 발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나 껍질을 까면 깔수록 사과 껍질과 감자도 두면 둘수록 산소와 접하면서 갈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차도 우리면 우릴수록 진해지고, 이런 게 원래는 없던 색상들이 산소랑 접촉하면서 까매지고 새로운 성분의 색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폴리페놀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식물에는 이런 폴리페놀이 있대요. 그래서 산소와 만나면 갈변이 나타나는 것이고, 햇빛, 그러니까 열을 가하면 더 빨리 이런 현상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샴푸를 사용하면서 또 놀라운 건 드라이를 하면 또는 파마나 이런 걸로 더 손상된 머리일수록 결과가 빨리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이렇게 저처럼 건강한 모발을 가진 사람보다는 저희 신랑은 아침 저녁으로 머리가 묶고 드라이도 하거든요. 스프레이도 뿌리고 굉장히 손상된 머리이기 때문에 결과가 더 빨리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감자물로 머리를 1년 넘게 감으면서 항상 생각했어요. 이 성분이 좀 붙어 있으면 좀 흐린 갈색이라도 염색이 될 텐데 머리를 헹구면 금방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렇게 머리에 딱 붙여놓는 방법이 없을까? 바로 우리 교수님이 이거를 연구해서 특허를 받으신 거죠. 그게 뭐냐면 홍합이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바위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를 하셔서 박사 논문을 받으신 장본인이래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하셔서 이 샴푸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또이그 안에서도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이 나올 때도 얘딱 내가 쓰고 싶은 만큼만 나오고 나머지가 탁탁탁 차단되게 삼중 차단 장치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용기에도 과학이 들어있는 거네요. 폴리페놀의 이 접착 성분이 코팅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모발도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헐거워진 이 모공에도 작동을 해서 탈모에도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거래요. 미국에서 먼저 인정받은 모다 모다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나쁜 성분이 하나도 없이 흰머리를 염색해주는 샴푸 모다 모다. 퀵스타터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것과
7년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낸 성공한 샴푸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샴푸들이 가지고 있는 나쁜 성분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염색 샴푸, 갈변 샴푸라는 거죠. 그리고 EWG 등급, 그린 등급을 받은 천연 재료로 만들어진 샴푸라고 광고해주고 있습니다. APA에 보면 이 또한 나쁜 성분 하나도 없이 흰머리를 염색해주는 샴푸이다. 킥스타터로 주문 가능하다고 설명해주고 있고요. 야호 파이낸싱에 보면 9일 만에 1000%, 와, 1000%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다모다는 세계 최초 브라우니 현상으로 만든 샴푸로 사과, 바나나가 산소와 만나 갈변되듯 그런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샴푸라고 나오고요. 7월 이후에 아마존 월마트에서 모다모다 샴푸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 킥스타터 어플을 설치하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건 구매 없이 도네이션 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셔서 도네이션 사이트인가 하고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개 22불, 배송비 10불, 두 개에 41불. 아, 배송비가 두 개일 때 35불로 너무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 개에 74불일 때 배송비 10불을 권장해 드리고요. 저는 미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1200% 달성 기념으로 6개 105불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년치 6개 105불 구매를 권장해 드리고요. 배송비는 나라마다 다르고요. 이렇게 땡큐 메시지 받으시면 성공한 모다모다 만날 그날을 기약하며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